여보, 지금 이번 프로젝트 발표는 선형대수학을 이용한 벡터 이미지 처리에 대해서 이요한 군이 발표하도록 하겠어요. 제목은 좀 거창한데요. 실질적으로는 우리 책 교과서 6-5절 그걸 좀 예쁘게 좀 더 만들어봤 그 예쁘게 좀 더 만들어본 그 수준까지 좀 해봤습니다. 자, 먼저 컴퓨터가 사진 즉 이미지를 처리하는 데는 컴퓨터가 처리하는 이미지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벡터 방식의 이미지와 레스터 방식의 이미지입니다. 레스터 방식의 이미지는 엠파스 영안 사전에 보니까 점 방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하나의 사진을 수많은 점으로, 그러니까 100만 개의 점, 300만 개의 점, 보면 300만 화소 카메라, 100만 화소 카메라 있죠? 이런 것처럼 수많은 점으로, 여기 조그만 점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벡터 이미지에서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시간이나 중학교 수학 시간 때 아마 이런 걸 생각해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거 이식, 이식, 이식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스마일이 나옵니다. 방식은 좀 다르지만 발상은 이것과 비슷합니다. 자, 원을 이루는 네 개의 점 각각의 좌표 그리고 여러 가지 각각 직선의 좌표들 그리고 각각 점들의 좌표들 그리고 그 점들을 이어주는 곡률 이 몇 가지의 좌표 이 하나의 점점점점점점 이 졸라맨을 이루는 이 점들을 모두 다 기억할 거 없이 이 몇 개의 점과 그 점 사이를 이루어지는 곡선의 정보만 있으면 하나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자료를 구해봤는데요. 뭐 앞에 있는 내용을 앞에 말씀드린 것만 이해하면 뭐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다룰 내용은 벡터 이미지입니다. 먼저 이건 지워야겠군요. 먼저 2D 이미지를 이동하고 확대하고 축소하고 좌우 상하로 특징시키고 마지막으로 회전시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애니메이션도 하나 좀 해봤습니다. 먼저 뭐 플래시나 한글 자체에 있는 이 그릭이나 뭐 페인트샵이나 이것저것 해봤는데 역시 매트랩만한 이미지 툴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봤는데요. 결과물입니다. 이건 행렬 1001을 적용해서 한번 항등행렬 이미지 그대로 한번 출력해본 것입니다. 예. 처음 목표는 이미지를 이동시켜보는 것입니다. 이미지를 변환할 때 이미지를 돌릴 때 뒤집을 때 변환을 하게 되면 이미지의 중심이 변환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지가 1사분면에 보통 이미지를 1사분면에 있는 이미지를 다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가 다른 사분면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이 필요한 거고요. 보통 이동은 단순합니다. 요거 좀 작은데 하여튼 그 점의 좌표에 일정한 값을 더해주면 이런 평행이동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고 동처 좌표를 이용하여 행렬의 곱셈으로도 점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뭐 동처 좌표는 다 아실 테고 이러한 행렬을 이렇게 하나 추가해서 곱해주고 이 결과를 마지막 행을 제거해줍니다. 이러면 선형 변환이 되는 거죠. 한번 이동시켜봤습니다. 100,100 350,250 마이너스 60,-500 50
이렇게 이동이 됐고, 물론 처음에 말했던 좌표 값에 얼마만큼을 더해주는 방식이 더 쉽고 빠릅니다. 오히려 지금 앞에 이 방식이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오히려 미련한 방식 같은데요. 하지만 이 글을 쓴 목적이 선형 대수학적 지식이 벡터 이미지 처리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확인할 목적으로 쓰여진 글이고, 또 이유를 또 찾아보자면 복잡한 여러 개의 변환을 합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변환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혹은 3차원의 이미지를 다룰 때 최소한 일반적으로 이렇게 좌표값에 얼마만큼 더해주는 방식만큼이나 효율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미지 확대 또는 축소 또는 느리기. 지금 이미지는 XY 평면에 펼쳐져 있죠. 각각 점의 좌표에 임의의 실수배를 해주면 가로 세로의 크기가 각각 K배, 실수배가 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식으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되고, 행렬로 이렇게 적용시켜봤습니다. 2배, 반배, 3배. 이 상태에서 이미지를 느리는 것은 쉽지요. X, Y 좌표 값들의 곱해주는 상수 값이 각각 다르면 좌우로 배가 되는 정도와 상하로 배가 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미지가 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식을 세보면 이렇게 되고, 적용시켜보면 좌우로 가로 세로 좌우로 3배, 세로로 2배, 가로로 반배, 가로로 4배, 세로로 반배. 다음은 좌우 상하 대칭입니다. 이 이미지를 이렇게 옮깁니다. 그런데 이미지가 지금 여기 있는데 좌우 상하 대칭하면서 이쪽으로 이동시켜버리면 안되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다시 이쪽으로 끌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평행 이동을 한번 Y축 대칭을 시켜준 후에 평행 이동을 한번 더 시켜주는데요. 보겠습니다. 일단 Y축 대칭입니다. 이렇게 되고, 대칭 이동 시켜준 후에 다시 평행 이동 시킵니다. 먼저 대칭 이동 시키는 시간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평행 이동 시켜줍니다. 이미지의 크기만큼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변환을 합성하면 다음과 같고,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이미지, 대칭 이동 시킨 것입니다. 상하 대칭, 그리고 이 상하 대칭과 좌우 대칭을 둘 다 같이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미지의 회전입니다. 참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일단 XY 평면 위에 임의의 점 한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점입니다. 이 점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X는 로코사인 엡실론, Y는 로사인 엡실론. 뭐 이렇게 표시가 가능한데요. 이걸 이렇게 세타만큼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X-Y-라는 점이 나오는데, 뭐 다 책 봐서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이 나오죠, 결국.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있는 이미지를 이 원점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면 이렇게 1사분면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만큼 이쪽으로 다시 끌어와야 되는 거죠. 이리저리 계산을 해본 결과 0부터 90도까지 회전시킬 때 90도부터 180도까지, 180도부터 270도, 그리고 나머지 각을 회전시킬 때 각각의 공식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한번 유도를 해봤는데요. 줄줄이 유도를 하고
결국 0부터 90도까지 이식 이렇게 나왔습니다. 회전 이동과 이렇게 평행 이동 변환을 합성시킨 것이 이 결과입니다. 이것 각각의 각도에 따라서 나왔습니다. 한번 시험해 봤습니다. 30도, 60도, 90도, 150도 이렇게 줄줄이 회전이 가능하지요. 이것은 기계공학부 2학년 김성기님의 산업 로봇 8을 보고 시도해 본 건데요. 시간에 따라 이미지에 연속해서 변화를 준다는 것은 쉽게 애니메이션이지요. 원리는 너무 간단합니다. 0,0에 있던 점을 10,10으로 옮기고자 할 때 한 번에 10,10을 옮기는 게 아니라 0.1,0.1씩 이렇게 짧게 이동해주면 되지요. 원래는 스무스무하게 움직이는 건데요. 화면을 캡처하면서 이렇게 좀 했습니다. 여기 다른 부분은 가만히 놔두고 그림의 일부분만 회전 이동시키는 것도 간단합니다. 이런 그림의 일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분을 원점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회전시키죠. 다시 거기다 가져다 놓습니다. 회전의 중심을 A, B, 회전을 하려는 각을 셋하려고 한다면 먼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를 통해서 원점으로 이동시키고 회전을 시킨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갖다 놓습니다. 이건 유도한 식이고요. 이걸 이용해서 졸라맨의 왼쪽 팔꿈치 윗부분에 적용시켜서 한번 손을 흔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좀 복잡했는데 이게 많이 영성합니다. 일단 움직이면 된 거죠. 자, 다음은 어떤 변환을 통해서 만들어졌을까요? 돌아가는 거죠. 일단 졸라맨을 화면 가운데로 대칭 이동시킵니다. 그 다음에 좌우로 점점 축소 변환 시키죠. 축소 변환 시킬 때 또 그냥 변환 시키면 안 됩니다. 그 변환 축소하는 그 중심을 Y축으로 이동시키고 변환 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미지가 이상한 대로 튀어버리죠. 이 식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줄줄이 이렇게 충분히 작아지게 한 후 이번에 Y축 대칭 이동시킨 확대 변환. 이 대칭 이동시킬 때 K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 식에서. 그 다음에 충분히 작아지게 한 후 이 줄줄이 이렇게 되죠. 당황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좀 쉬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도해보는데 의의를 뒀습니다. 그저 현대 선영 대수학 이상구 교수님께서 한 이 책의 6장 5절에 첨부된 쉬어가는 이야기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쉬운 점은 일단 조경학과 2학년 손용희님의 글 벡터를 이용한 도면의 2차원에서 정사용을 이용해서 3차원 이미지를 2차원 모니터 위에 뿌려줄 수 있는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뒤에 있는 물체가 앞에 있는 물체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을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시간이 늦어서 못 쓰고 그냥 왔습니다. 원래는 JPEG 화상 압축을 하려고 했는데요. 결국은 포기하고 좀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2학년 때 디지털 DSP인가? 그걸 배웠으면 한번 멋지게 해봤을 텐데. 하여튼 자칭 졸라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결론인데요. 네, 상영 프로그램에서 위에서와 완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벡터를 다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구하려는 노력이 없어서 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더 빠르고 강력한 방법이 쓰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빠르고 강력한 어떤 방법을 이루는 많은 기술적 배경 중에 최소한 한 귀퉁이는 선형 변환이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